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족 DJ 환입니다. 네, 오늘도 환클, 환희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점점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는 하루를 보내니 이제 여러분의 여름맞이는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의 이 명언은 많은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 5월도 점점 마무리되어가는 일요일 저녁, 청취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나날을 보내고 계실까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오늘 오프닝을 장식했던 명언과 잘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도착했을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디님. 저는 행복을 찾아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득 라디오를 듣다가 일요일 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환디는 언제 행복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 글을 적고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한 환디의 가치관이나 생각은 무엇일까요? 저는 학창시절부터 환디의 노래를 즐겨 들었던 팬입니다. 오래 공부하면서 길어진 제 가방끈에 환디의 지분은 약 30%쯤 되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가면 놀아야지 하면서 공부했는데 대학 가서 시험 준비하느라 제대로 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도 마냥 이것만 끝내면 놀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에 합격하고도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대학원도 가고 하면서 30대에 접어든 지금도 저는 계속 공부 중입니다. 제가 속한 업종이 피라미드식이라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계속 등산하듯 올라가야 한다는 것쯤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힘에 부딪히기도 해요. 요즘 중요한 시험을 계속 앞두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공부가 끝나는 걸까요? 자신감도 사라지고 결과에 대한 걱정도 앞서요. 아무리 제가 선택한 길이지만 즐거움보다 계속 경쟁하는 삶을 택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러워요.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성공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상황에서 탈출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언젠가 성공하고 부자 될 수 있겠죠? 부자 되기 전에 일찍 죽는 건 아니겠죠? 아, 그렇습니다. 이게 행복, 성공, 부자. 아, 이게 참 개인 차가 있는 것 같은데 각자 기준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제가 19세 때부터 이제 사회를 나왔잖아요. 저는 일찍 가수를 하려고. 그때는 이제 몰랐던 것들이 많은데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항상 방송할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자기관리, 그리고 뭐 어딜 가나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베일에 쌓인 그런 가수가 돼야 돼. 죽을 때까지 나는 내 직업이 공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관리, 관리, 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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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관리. 계속 이러고 살다가 10년이 지나가서 저도 30 초반이 돼서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너무 내 자신을 자꾸 채찍질을 하면은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깨닫는 순간 아무것도 저는 이뤄놓은 게 없었어요. 혼자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맨날 매니저랑 뭐 같이 했고.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뭐 성공, 부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좀 늦게 깨달았어요. 그냥 행복이라는 것 진짜 가까운 데서 느낄 수 있는 작은 거에도 행복을, 이것도 행복이구나라고 사실 느낀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돼서 너무 자신을 채찍질을 하고 관리만 하다가 시간이 가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성공도 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조금만 마음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시험도 봐야 되고 뭐 하지만 뭐 못 볼 때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안 되고 성공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패도 해보고 뭐 무너져도 보고 넘어져 봐야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 너무 이렇게 성공과 부자 뭐 이런 걱정만 하고 살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것 같아서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많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왜냐면 20대부터 30대 거의 중반까지도 제가 그렇게 완벽주의자로 살아봤는데 사실 남는 게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보고 여러 가지를 겪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걱정하고 성공, 부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즐기면서 한다면, 무너져도 시험을 못 봐도 조금 즐기면서 한다면 좋지 않을까. 부자 좋죠. 성공, 부자. 근데 부자가 되잖아요. 지금 엄청난 그런 부자들도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욕심이라는 끝도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도 더 부자가 되려고 아마 계속 지금처럼 살게 되실 거예요. 그걸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가까운 곳에 있다.
요즘 제가 제일 행복한 순간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감사해요. 저 때문에 힘이 나시고 또 이런 사연 소개해 드린 이런 것들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옛날에는 사실 크게 못 느꼈지만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같이 웃고 소개해 드리고 뭐 이 사람 저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힘이 되는 이런 거를 공유할 때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할 때 저는 이때 행복한 순간을 느껴요. 저도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좀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니? 좋은 사연 감사합니다.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희 팅. 네, 오늘 환희의 추천곡은 한 곡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연에 굉장히 어울리는 수호의 일만 했어, 수호의 일만 했어라는 곡을 추천드리면서 첫 번째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떠나보내겠습니다. 화이팅! 다음은 좀 이르긴 하지만 이처럼 좋은 여름맞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토요 미스테리나 미스터리 극장처럼 읽어주세요. 싫습니다. 제목은 집안의 또 다른 누군가. 오. 안녕하세요 환디, 저는 26살 수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환디에게 공포의 대상은 오직 상어분이실까요? 귀신은 무서워하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저는 상어는 조금 무서워합니다. 귀신도 무섭죠. 그래서인지 저는 무서운 이야기를 듣거나 공포스러운 경험을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환디가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왜? 얼마 전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이모께서 겪으신 일인데요. 안방 침대에서 혼자 주무시고 계셨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뜨셨고 눈을 뜨자마자 마주한 건 여성으로 추정되는 어떤 한 형체가 침대 모서리 쪽에 서서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못 본 척 하시며 눈을 한참 감고 있다 다시 떠보니 사라져 있었고, 그래도 무서움이 가시지 않아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방으로 불러 한참을 껴안고 계셨다고 합니다. 헛것을 본 건지 진짜 무언가 있던 건지 혼란스러우셨다는데 그 후로도 반려견은 아무도 없는 안방을 쳐다보며 한참을 지저대고 종종 귀가 뒤로 잔뜩 접힌 채로 허공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이 새 아파트라서 전에 살던 사람도 없으니 어떤 사연이 있는 집도 아닐 뿐더러 사실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에 집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저의 사촌동생들이죠. 이모의 자식들도 자다가 어떤 형체를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집 기운이 별로 좋지 못하다고 느끼셨던 건지 지인 추천으로 귀신들이 싫어한다는 말린 인진숙에 불을 붙여보았다는데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잘 붙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불을 붙였는데 그마저도 금방 꺼져버리고요. 습한 환경도 아니었는데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이사온 집에서까지 그런 일이 있으니 저희 이모네 식구들이 조금 무섭다며 자주 목격되던 가구를 버려야겠다고 하시네요. 글로 쓰고 보다 보니 저도 조금 오싹해지지만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겠죠? 저도 그냥 모든 게 우연이거나 피곤해서 생긴 일이겠죠? 라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환디는 유령을 보거나 무서운 일을 겪었던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궁금해요. 저희 이모네 집에서 일어난 일들도 그저 잠깐의 착각, 해프닝 수준인 거겠죠? 아닌가? 아, 참 얘기만 들어도 TV 프로그램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사연이네요. 저는 사실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시겠지만 브라이언과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숙소 생활을 할 때 정말로 귀신이 나와서 그 당시 SES 매니저, 신화 매니저, 저희 매니저 다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숙소에. 근데 전부 나갔어요, 귀신을 보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브라이언도 미국에서 한국을 안 들어오고 있을 텐데 한 6개월 정도를 혼자 숙소에 살았어요. 그래서 인기척은 느꼈지만 귀신은 저는 못 봤는데 전부 다 보고 그 집을 다 나갔거든요. 귀신은 그래서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인간에게 뭔가를 크게 해를 끼친다거나 그러지는 못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의 경험이 사실 조금 부족해서 이 박사님을 모셔서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환디. 예. 가위 눌린 적 있습니까? 가위 눌린 적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최근에도 한 두 달 전에도 눌렸고 그리고 한 약
10년 전에 눌렸었는데 최근에 두 달 전에 되게 오랜만에 10년 만에 눌렸어. 어떻게 눌렸죠? 아, 10년 전에는 귀신은 사실 잘 안 믿긴 하지만 보진 않는데 가위가 눌려가지고 깼는데 몸은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떴는데 너무 얼굴이 간지러운 거예요. 간질간질하는데 귀신이 그 머리를 이렇게 내려갖고 제 얼굴에 이렇게 간지럽히고 있어요. 그때가 한 30살 정도 됐을 텐데 아... 그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려고 확 손을 이렇게 막 올리는데 이게 안 되잖아. 가위가 안 되지. 그래서 실패했어. 아... 그때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기분이 안 좋아서 가위 깨는 법을 누구한테 물어봐서 알았더니 지금은 잘 깨요. 가위는 가위가 귀신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헛게 보이는 거니까 나는 꿈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잘못 꾸고 있는 꿈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고요. 네. 이 뇌가 잘못 잠들면은 네. 가위에 눌리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귀신이 진짜 있다고 믿습니까? 난 있다고 진짜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우리 환지는 상어가 무섭습니까? 귀신이 무섭습니까? 상어 무섭죠. 상어가 그런 존재라는 거. 아, 귀신이 반성을 좀 해야겠네. 그건 아니고 귀신은 무서운데 상어가 더 무섭다. 귀신을 잊게 해주는 게 상어다. 이제 와, 나는 저 하와이 옛날에 갔을 때 비싼 돈 주고 상어 보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아, 그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그렇지. 그거 돈 주고 왜 자살행위를 하냐고 내가 뭐라 그랬잖아. 아, 비쌌는데 심지어.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여기 딱 티셔츠죠. 나는 상어 봤다. 어쨌든 귀신은 있다? 있어요. 근데 그 뭐 성경에도 나와 있고 불경에도 나와 있고 귀신의 존재를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 집은 제가 비슷한 사연을 지인 통해서 들었는데 짤막하게 제가 좀 풀어드리면은 비슷한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좀 다른 게 부부인데 부부가 이사를 갔어요. 어떤 새 집에. 그런데 같은 꿈을 꾼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무슨 꿈에서 뭐 마왕이니 뭐 대마왕이니 하는 형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나가 뭐 이러셨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똑같이 그 부부가 똑같이 꿨어요. 그 꿈을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신비로운 일들이 생기고 아 이거 좀 나가야겠다 빨리 이사를 해야겠다 했는데 이삿짐 센터 아저씨도 갑자기 못 들어가겠다라는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제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지금 생각나는 걸 막 뱉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집이 잘못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맞지 않은 집일 확률이 좀 있어 보이네요.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게 많더라고 주위에. 예.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이 박사님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건질 수 있었던 거는 크게 없었다는 거. 아무튼 그리고 이게 피곤하면 사실 저도 가위를 사실 잘 안 눌리는 스타일인데 뭔가 이렇게 다시 되돌려보면 돌이켜보면 굉장히 몸이 피곤하거나 그랬을 때 눌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모네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냥 해프닝이다. 다시는 이제 또 보이지 않기를 안 보였으면 좋겠고요. 귀신이 해프닝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만약에 또다시 보인다면 그땐 다시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진심으로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본인은 무서웠겠지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공포 사연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밤 저와 함께 공포의 순간들을 나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클 청취자 여러분,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혹은 집 안에 이 한 구석 어디에인가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시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속까지 스며들어 어둠 속에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곧 더욱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조심하십시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잘 자요 여러분. 만약 잠들 수 있다면요.